네, 세 번째 동영상 맞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익 광고에 되게 참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또 2유로 티셔츠, 1유로가 얼마예요? 한 1,500원 하나? 한 3,000원짜리 티셔츠? 이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거 비싸지 않은 거죠? 스카세이에서 이제 6일자예요. The public service edge는 shared above. 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까지죠. 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shared가 이제 pp였네요. 위에서 이제 shared는 공유되어진 above는 위에서. 그 위에서라는 건 앞서 위에서 공유되어진 공익 광고는 그럼 이 광고가 주어고 이제 얘가 동사죠. 아, inspiring. 자, inspiring이네요. ing가 나왔다는 건 감정을 주는 거죠.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다니까 여기는 영감을 주는 인스파이어드 이게 ED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영감 받았다 하면 인스파이어드겠죠. 자, furthermore가 뭐죠? 연결하고 furthermore 게다가죠, 게다가 뭐 나올 때마다 그냥 한번 하고 갑시다. 이제 게다가 자주 나오니까 furthermore 뭐예요? moreover 그 다음에 watch more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아니면 additionally 뭐 이런 것들 이제 게다가. 자, 그럼 게다가가 뭘 얘기하는 거죠? 뭔가 말이 끝나지 않았다. 뭔가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게다가 I found a video which went viral on the internet. 나는 광고를 그러니까 영감을 받고 그리고 게다가 나는 발견했다. 한 비디오. 자, which부터 끝까지가 설명하는 비디오. 얘는 이제 관대. 근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격 관대죠? 주격관대는 생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went가 이제 고잖아요. 바이럴은 원래 이제는 게 그거요. 바이러스처럼 빨리 퍼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퍼지는 하면 됩니다. 근데 고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할까요? 고 플러스 뭐라고요? 형용사. 뭐뭐 되다. 고 배드 상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긴 널리 퍼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널리 퍼졌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한 비디오를 찾은 거야. In this fascinating video. 이 fascinating한 비디오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fascinated가 아니라 fascinating. fascinated가 매력을 주던데, 이게 매력적인. 감정 주는. ing는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매력적인 비디오. 비디오가 감정을 주잖아요. 밴딩 머신. 비디오에서 밴딩 머신. 어떤 밴딩 머신? That offers shoppers t-shirts costing 2 euros. 까지가 이제는 이 대시 또 여기도 관대예요. 관대. 여기도 이제 동사가 나오니까 이제 주격 관대. 주관대라고 할게요. 자, 오퍼가 뭐죠? 제공하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얘가 이제는 수여 동사입니다. 수여 동사 사형식이죠.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자, 코스팅이 여기 ing가 중요한데 이렇게 얘를 꾸며야 돼요. 코스트가 비용이 들다거든요. ing를 썼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현재 분사 2달러의 비용이 드는 티셔츠를 저기 뭐야 쇼핑자에게 제공하는 한 밴딩 머신이 얘가 이제 주어죠. 밴딩 머신이 얘가 이제 동사 배치되어졌다. 밴딩 머신은 이제 그 뭐야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가 is placed. place가 장소가 아니라 둘다 놓다죠. 그래서 수동태. 놓여진다. 놓여졌다예요. 놓여진다예요. 왜 갑자기 여기 현재형이었을까? 자, 영상에 대한 소개나 그림, 영화 장면 이런 거다 현재형을 씁니다. 알았죠? 이렇게 적을까요? 영상 묘사는 뭐를 쓴다고요? 현재형.
알겠죠? 그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어도 영상 속에 있는 걸 묘사할 때 in public square in Berlin 그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곳에 공공의 스퀘어가 광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다가 티셔츠 자판기를 둔 거야. When the shoppers insert the coin. 자, when 뭐뭐 할 때죠. 뭐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 부사절 접속사. 쇼핑객들이 insert가 뭐야? 삽입하다. 동전을 하지만 근데 왜 하지만이 콤마 콤마 중간에 아니냐면 얘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삽입이죠. 그러니까 실제 해석은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쇼핑객들이 동전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이렇게 중간에 많이 넣어요. 그 비디오는 하나의 비디오가 appear 나타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비디오하고 여기서 비디오가 같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속에 그 진짜 광고 비디오고요. 여기는 그 머신 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기계 안에 비디오에, 아이 뭐라는 거야? 자판기 안 비디오죠. 잠시만요. 네, 저 화이트를 좀 챙겨오느라고. 자, 여기 비디오가 아까 그 비디오가 아니야. 이 친구가 찾은 비디오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나온 비디오는 광고, 속에 그 광고에 대한 영상이고, 이 비디오는 자판기 비디오예요. 자판기 비디오. 자판기 화면. 자판기 화면 영상이에요. 알았죠? 자, 한 비디오가 탁 나타나. 그리고 showing shocking pictures of textile factories where women 아니에요. Women and children work in terrible conditions. 자, 여기서 showing ing, 요 ing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감 오지 않나요? 그렇죠.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라고 할까? And it shows 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접속사 생략, 같은 주어 생략, shows가 뭐가 돼요? ing. 근데 이걸 또 뭐도 봐도 되냐? And it 기억나는 거 없어요? 콤마 which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콤마 which shows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And it shows나 콤마 which shows 아니면 showing 다 되는 거죠. 관계되면서 계속증용법으로 봐도 되고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해석은 그리고 보여준다. 뭐를 보여줘요? Shocking pictures. 여기서도 ing가 나온 이유는 충격적인,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인데 이제 이 감정을 주는 사진들. 어디에 사진들? 뒤에서 화살표가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Textile factory가 섬유 공장? 웨어부터 끝까지가 설명하는 섬유 공장이죠.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죠. 관계 대명사의 차이점은 뭐죠? 관계 부사는 뒤에 뭐가 오죠? 완전한 문장이 오죠. 오직 관계 대명사만 불완전해요. 자, 여자와 아이들이 완전한지 확인해보자. 주어, 일한다, 어디에서, 끔찍한 환경에서. 일형식 문장이네요. 일형식. 목적어 없다고. 목적어가 없으면 다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일형식도 오형식이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목적어 없는 거는 삼형식에서 불완전이지.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진들이 팍 보이는 거야. 2달러 싸게. 우리가 옷을 싸게 사면 살수록 실제로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청바지가 또 환경오염도 장난이 아니래요. 그 파란색 염료를 입히는데. At the end of 뭐뭐의 말미에, 비디오 말미에 쇼핑객들은 아 기분. 자, 주다가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쉽게 주어진다 이러지 말고 그냥 아예 한 단어로 외우세요. 봤다, 봤다, 받는다. 알았죠? 뭘 받아? 한 옵션을 받아요. 옵션은 선택권이죠. 선택권. 그 선택권이 뭐예요? 이 땡땡 보이죠? 이 땡땡. 이건 이제 동격으로 보면 돼요. 그 선택권이 뭐냐? 이렇게 같은 거. 살래? 기부할래?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3,000원 내고 이게 뭐 편한 티셔츠나 살라고 딱 봤더니 싸네. 그냥 맛있게 좋고. 그래서 딱 봤는데 이런 환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뭐 15시간, 20시간씩 일해요. 그리고 하루에 뭐 몇천 원도 못 받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까지 안 하면 죽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섬유 공장에서 엄청난 미세먼지들이 발생하고 폐에 막 섬유화되어지고 폐가 막 굳어져 버리고 되게 엄청난 질병들에 시달리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자기 자식들도 거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하고 같이 일하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게 살라고 일을 하는 건지,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좀 애매한 거죠. 참고로 78억 인구 중에서 50%가 하루에 1,000원이 없어요, 1,000원. 5,000원으로 늘려버리면 지구의 80%가 죽어가고 있대요. 하루에 5,000원을 벌지 못한대요. 여러분, 뭐 간단한 얘기지만, 연봉 3천만 원이면은 상위 3% 안에 들어간대요. 세계에서. 3천만 원 연봉 3천 그렇게 센거 아니거든요. 연봉 3천이면 세계에서 상위 3%에 들어가요. 지구가 진짜 그만큼 가난한 거죠. 9 out of 10. 잠깐 잘라요. 자, out of가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10 중에 9이니 90%를 얘기하는 거죠. decide, 결정한다. to donate, 기부하기로. 뭐 그러겠지. 너무 좋다. This video는 made me realize 대절 이하를 the product we buy are made at the expense of someone else's hard work. 자, 선생님이 과로를 막 일단 쳤는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 비디오는 made가 뭐예요? 사역 동사죠. 오형식이죠. me, 오시는 원형만 오는 거 알고 있죠? 이 비디오는 만들었다 내가 깨닫도록 realize 깨닫다요. 자, 필기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필기는 따라가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realize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강의 보면서 따라 또 적으면 되죠. 이렇게 옷이 선생님이 적어놨다고 똑같이만 적는 게 아니라. 이 비디오는 만들었다 나를 깨닫도록 뭐를? 대절 이하를. 이게 관대일까요? 관대요? 앞에 예를 가? 명사가 아닌데? 아니죠. 목적절이죠. 목적절 뒤에 완전 불완전? 당연히 완전이죠. 자, 이런 거 되게 막 헷갈리고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한 번만 진지하게 진짜 한번 이해하면 여러분 수준의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아무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자신감이나 열정의 문제입니다. 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the product가 주어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얘가 동사죠. 그럼 이 주어 동사가 얘를 꾸며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독해할 때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화살표를 보내고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이 비디오는 만들었다 내가 깨닫도록 뭐를? 대부터 끝까지를. 제품들, 어떤 제품? 우리가 사는 제품들이죠. 자,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대시죠. 무슨 관계 대명사? 목적격. 왜? 목적격만 생략이 되니까. 우리가 사는, 그 없잖아, 목적어가. 우리가 산다. 뭐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제품들은, 아, 만들어진다. 만들다 아닙니다. 만들어진다. 자,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PP면 수동태가 아니야. 자, 당연히 주어를 보면 수동태인 줄 알아야 돼요. 제품이 스스로 만들어? 아니죠. 그럼 만들어치는 거지. At the expense of가 뭐뭐을 희생하여. 이러면 돼요. 근데 원래 이런 뜻이 아니라, expense가 뜻이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근데 희생이라는 건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 expense가 대가예요. 값, 비용을 든다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게 물건 사는 것 같지만 그 물건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린 그 물건을 갖는 거죠. 알겠죠? 자, someone else, 누군, 다른 사람의 힘든,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고된 노역, 을 희생하여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people often don't consider 사람들은 종종 자주 종종 don't consider. consider가 뭐예요? 여기다 고려하다 뭐 이런 뜻이죠. 고려하다. 근데 고려 안 해. Who is paying the real price? 누가 진짜 값을 지르고 있는지 치르고 있는지 고려하잖아요. 자, 누가 페인 지불하고 있을까? 그 진짜 값을. 자, 우리는 그러니까 3,000원을 내 값을 치르면 우리가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우리가 싸게 살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진정한 실제 값을 치르는 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의 힘든 노역이죠. 그들이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가격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뭐 착한 커피 뭐 이런 거 알죠? 커피. 커피가 원두가 워낙 싸거든. 이거 아이들 진짜 죽어나가고 영상 찾아봐요. 커피 아이들 진짜 노동력 착취.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 neither did I. 나도 또한 마찬가지다. 자, 요거는 그냥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가셔도 물어보고요. 도치 구문이고요. 부정이기 때문에 neither입니다. 이제 이게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와요.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도치, 그래요. 일단 첫 번째 도치고 부정이고 두 동사를 썼다는 거. 자, 요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내세요. 자,
이건 지금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내야 됩니다. 자, before I saw this video, 이 비디오를 보기 전까진 나도 그랬다, 이 말이죠. 나도 그랬다가 뭐야? 나도 그러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진짜 누가 그 값을 치르는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아, 이안이었나? 아이안인가? 몰라요. 미안합니다. That's so tragic. Tragic이 뭐냐면은 비극적인. I'm going to pay more attention. 난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죠? pay attention to가 뭐예요? 뭐를 이제 덜하고 둔 거고.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 What I buy from now on. From now on은 지금부터. What I buy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겠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민지, how I feel bad. Now I feel bad. 나 지금 기분이 안 좋네. I have been complaining about not having a lot of clothes to wear. Have been ing 이런 걸 뭐라고 하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아유, 진행형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럼 이름이 중요해? 아니죠. 이런 게 왜 생겼냐 이런 거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은 중이다. 그럼 뭐야?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complain이 불평하다. 뭐에 대하여? not having a lot of clothes to wear. 자, 이거 먼저 할게요.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적이죠. 입을 옷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자, 일단은 about이니까 ing,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왔고요. 이 not은 여기 뭐냐면 여기가 동명사잖아. 그래서 이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얘를 그 동명사의 부정을 쓰고 싶으면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not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명사의 부정이에요. 동명사의 부정. 자, 그럼 어떻게 돼요? not ving가 되죠.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 동명사잖아. 그럼 얘는 뜻을 어떻게 할까?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입을 많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과거부터 쭉 불평해오던 것을 해왔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네. 내가 너무 철이 없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공지사항이 또 나왔어요. 공지사항. 자, 여러분 친구들이 회원들이 다 그럼 알아왔어. Put our ideas into action. Put into action. 행동을 취하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끝내지 말고 행동을 취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May 5월 12일 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저기죠? 회장. Looking through all the public service ads that were posted above. 자, look through가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through가 통과하여, 관통하여.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데 쭉 관통하여 본다라는 건 뭐야? 좀 면밀히 살펴본 거죠. 검토하다 아주 괜찮네. 근데 이게 이제 ing, 이제 검토하다인데 여기를 검토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ing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자, 근데 분사구문에서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게 as고 뭐뭐 하면서예요. 맞죠? 자, 그래서 검토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I가 주어고 동사니까 as I was looking for. As I was looking for. 아, 필기가 좀 그러네. 자, 지워 비동사는 being이 되니까 looking for. 괜찮죠? As I looked for도 괜찮아요. As I was looking for. Looking for래. Looking through. All the, 자, 이거 별거 아니겠지만 all하고 더가 나오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순서 쓸 때 all을 먼저 씁니다. All the, 모든, 더 all 안 돼요. 알았죠? Public service, 어떤 public service? 대절, 관계대명사가 설명하는. 근데 얘는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관대네.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네. 그거 알죠?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둘 다 생략 가능해요. 자, 포스트가 이제 게시다. PP니까 게시되어진. 어버브는 위에 게시되어진 모든 광고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배웠다. 대절 이하를.
자, 여긴 동사 뒤에 대시죠. 화살표 가면 안 됩니다. 얘는 목적절이에요. 얘도 생략 가능하긴 하죠.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창의적이고 innovative의 혁신적인이에요. 아이디어들은 도와줄 수 있다. Raise, rise가 아니라 raise. 뭐뭐을 올리다. 타동사입니다.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죠? 자, 이게 그래. 라이즈가 있고, 어이구, 어이구. 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라이즈는 스스로 주어가 오르다고, 얘는 목적어를 뭐뭐를 올리다예요. 지금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사람들의 뭘 끌어올려? awareness, aware가 알아차리다는데 NESS 붙으면 명사, 인식이란 단어예요.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알았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올리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걸, 도울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배웠다. 이제 it's our turn to act. 이제 뭐야? 우리의 차례야. our turn. turn이 돌다라는 뜻도 되지만 차례란 뜻이죠. 차례. 차례가 돌아가면서 되잖아. 행동에 옮길 차례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 행동에 옮길 차례, 투부정사의 분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차례입니다. 잠깐 맞나? 맞네. How about 뭐뭐 하는 거 어때? 제안을 하는 거죠. If we make our own creative public service as to raise people's awareness, what do you say? 자, 여기서 보면은 how about 한데 이 about이 전치사죠. 그러면 if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야. if가 명사절. 명사절. 그럼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원래는 뭐뭐인지 아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 우리 자신의 창의적인 우리 own 자신의 창의적인 공익 광고를 우리가 만드는 거 어때? to raise. raise 여기 rise가 아니라 여기 목적어가 맞죠? 자, 올리기 위해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목적이죠.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퍼블릭 대중 공익 광고를 우리가 한번 만들지 아닐지에 대하여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우리말로는 좀 웃겨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해석은 되는데 뭔가 좀 더 정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해되나요? if가 원래 뜻이 뭐라고요? 만약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여기서는 아니면 뭐뭐 하는 경우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 단어 뜻을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어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What do you say? 자, 너는 뭐라고 말하니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알겠죠? Scott, let's do this. 하자. I agree. Great. Let's discuss this and make a plan at our next meeting. 자, do this가 뭐예요? do this.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하죠? 아, 2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빨리 해봅시다. 대동사인데, 이게 대동사가 뭐야?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뭘 대신하는 거죠? 이것을 하자가 뭐예요? 만들자. make our own creative public service to raise people's awareness가 이 두 this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 방금 말한 거 그거 하자. 동의한다. let's discuss. 이거 중요한데, 이거 혹시 discuss abou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 이게 about 같은 거면 안 돼요. 이 discuss가 뭐뭐에 대해 저기 뭐야 의논하다 토론하다 about 없이 뭐뭐에 대하가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것은 또 여기서 이제 이것이죠. 그리고 make a plan 계획을 짜자 우리의 다음 미팅에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다 이해됐죠? 오늘 이 세 번째 강의가 좀 길었는데 바로 마치고 마지막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